2021년 4월 15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그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일본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제 일본에 대만 지지 압력을 가하며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국내외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 공화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자 이제 보수 구도의 연방대법원을 개혁하고자 대법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한 민주당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빠른 백신 접종으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이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 등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우려 또한 나온 오늘인데요. 오늘 역시 USK니 미국 내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 달 하순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오늘 연방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하원위원회가 과거 노예제도 피해자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HR40 보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마리화나 판매세 등 보상을 위한 모든 구제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 개혁에 나섰습니다.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9명의 대법관을 13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57만 6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로 미국 내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미국 내 소매 판매는 6,191억 달러를 기록해 2월 대비 9.8% 증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아시아계 소상공인 업소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 감소율은 약 50%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 집값 폭락 검색 건수가 전달 대비 2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등세를 보인 주택 가격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가운데 좌석을 비우면 만석일 때보다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최소 23%에서 최대 57%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m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16세 이상 주민들은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됩니다. LA 카운티가 혈전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된 백신 예약 변경을 최우선순위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가 수급한 존슨앤존슨 백신은 23만여 도스로 현재까지 혈전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LA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상승한 165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분기 매매된 LA 한인타운 내의 콘도 중간가는 63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자 하고자 하는 이들은 점차 구매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엘몬테 지역에서 정식 마사지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가진 마사지사 남성이 손님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램스의 수비수 에런 도널드가 지난 11일 새벽 3시경 피츠버그의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26살의 디빈센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릭스는 이날 폭행으로 광대뼈가 함몰되고 코와 팔이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당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에런 도널드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이상 문을 닫았던 LA 소재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오늘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민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구에서 체온검사 그리고 음식과 음료의 섭취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애니얼 패스 보유자들과 시즌 패스 보유자들은 5월 16일까지 보너스 데이즈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3월 10일 공연을 끝으로 공연을 중단한 지 정확히 400일 만에 관객을 만났습니다. 연주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또 입으로 불어야 하는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없이 23명의 현악 연주자들만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의 식당과 술집들이 다음 주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23일부터는 야외에서 열리는 경마와 자동차 경주 행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관객은 정원 20%만 허용되며 코로나19 음성 보고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한 여성이 브레이지어 등 속옷과 지갑 속에 코카인을 숨겨 밀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성이 밀 반입하려던 코카인은 약 3파운드 이상, 시가 94,000달러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북동부와 중부에 4월에 눈폭풍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북부에서 메인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매사추세츠, 버먼트, 뉴햄프셔 그리고 메인주에서는 최대 15인치 이상의 눈이 예상되며 겨울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내년 가을에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에서 통과되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 역사 의무교육을 하는 주가 됩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감 데릭 쇼반이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육군 부사관 42세 조나단 펜트랜드가 한 흑인 남성에게 다가가 동네에서 떠나라며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흑인 남성을 밀치기까지 하는 영상이 온라인 SNS에 공개돼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결국 펜트랜드는 상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사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총격전 끝에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멀로 유니언 아카데미의 농구 코치 바니 해리스는 처남과 함께 카르텔 일원의 집에 침입해 돈과 마약을 훔치려다 총격 살해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제50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었던 나이키 에어 이지원 프로토타입이 이달 말 홍콩에서 전시된 후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더비는 이 신발의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가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제 햄버거 브랜드인 쉐이크쉑이 아시아 시장을 진출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시아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성과를 내면서 올해에만 세계에서 35개에서 40개의 지점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IT 연구진이 거미줄을 레이저로 스캔, 가상현실 VR에서 3D로 재현해 이를 하프와 같은 가상악기로 연주해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거미들이 구애를 하거나 다른 거미와 소통할 때 거미들이 내는 진동을 기록, 차후 거미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맥주 브랜드 부시가 무알콜 뼈 수프로 만든 강아지용 맥주 도그 브루의 시식 담당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애완견은 맛 테스트, 품질 관리, 제품 홍보 대사를 활동하며 부시사는 강아지에게 2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이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12,000달러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골프, 승마, 스키, 래프팅 등 주정부 운영 모든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LA 북동부 이글록에서 한 흑인 여성이 70세 라틴계 할머니를 아시아계로 착각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타 사건은 메트로 버스 안에서 벌어졌지만 운전사나 승객 모두 외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이글록에 사는 70세 라틴계 할머니가 지역 본스마켓을 가기 위해 81번 버스에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20대 중반에서 30대 추정 흑인 여성이 할머니에게 중국계를 향한 혐오 발언을 한 뒤 공격했습니다. 흑인 여성은 할머니를 붙잡아 버스 뒤에서 앞쪽까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라틴계 할머니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멍들고 부었습니다. 또한 머리털까지 뽑혔고 뇌진탕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계 할머니의 아들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버스 안에서 누구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 다른 승객과 운전사까지 모두 모르는 척을 했다며 개탄했습니다. 한편 하일랜드 파크에 산다는 이들 모자는 사람들이 그들을 종종 아시아계로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 불법 체류 노동자를 위한 21억 달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뉴욕 내 30만 명의 서류 미비 근로자들에게 최소 3,200달러에서 최대 15,600달러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자들은 주로 최전방 산업에 종사하는 주 노동력의 5%를 차지하며 이들은 약 11억 달러의 주세와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은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금융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노동자들은 팬데믹 사태 동안 경기부양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또한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기금은 팬데믹 사태 이전 미국에 거주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대상이며 재정정책연구소는 뉴욕 내 서류 미비 노동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9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늘과 올리브, 복숭아, 아몬드의 유일한 생산지이며 딸기와 상추, 포도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작물들이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영향을 받은 작물의 예로는 면화가 있습니다. 면화는 195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작물 중 하나였으나 최근 들어 기온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면화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근 수많은 농장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물의 양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 농장은 대부분이 실내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LED 조형을 사용해 환경 친화적이고 물 사용을 약 9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묘목을 성장하기 쉽게 옮겨 심을 수 있고 잡초를 골라 뽑아낼 수 있으며 이외에도 AI가 식물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물과 비료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와 뉴욕 양키스 출신 전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결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약혼을 한 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으로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약혼 2년 만에 결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대규모 사이버 공개에서부터 야당 지도자 독사 시도 의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선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미국 대선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곳에 달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일단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포함해 10명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내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신규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해한 외부활동 전반에 대응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연방기관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는데요.
미국이 소프트웨어 업체 솔라빈스 해킹 등 미 연방정부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과 또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사이 나발리 독살 사건 그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재와 조치들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미 예상했던 바입니다. 한편 CNN방송은 러시아 국가 채무와 관련된 이번 새로운 제재안은 러시아의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행동을 바꾸기에 충분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나올 공동 성명에 이 대만에 대한 지지 선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특사단 성격을 띠는 대표단을 보내면서 미중 간의 관계는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공동성명에 대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사토 에이시쿠 전 총리 이후 5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공개적으로 대만을 옹호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대만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대만의 주미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대표를 초대하게 됐는데요. 자,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했던 1979년 이후 42년 만의 일입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은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했고 또 지난달 28일엔 존 헤네시와 닐랜드 팔라오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찾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건 역시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대만 당국자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는데요. 자, 1979년 이후 미국의 외교관이나 군인, 공무원 등은 대만 당국자에게 접촉할 수 없었지만 바로 이를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와 또 크리스 로드, 전 상원의원 등 모두 3명을 비공식적으로 대만에 파견까지 했습니다. 자, 이들 대표단은 대만 시간으로 어제 차잉잉원 대만 총통과 만났는데요. 대만 총통부는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미국과의 끈끈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1979년 미중 수교 때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배치된 행동이라며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장 심각한 갈등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만입니다. 네,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를 주정부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법안은 수도의 범위를 백악관과 내셔널몰, 의사당 건물과 대법원 건물 등 주요 연방 건물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쉬운 한 번째 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법안에 있어 민주당은 전부 찬성, 공화당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정리드립니다. 네, 이번 법안은 소위 표결에서 찬성 25표, 반대 19표로 통과됐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은 전부 찬성,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DC는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것인데요. 하지만 주가 아닌 특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미국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석이 워싱턴 DC에는 배정되지 않게 됩니다. 또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하원의원도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시민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하고 있는데요. 1961년에야 겨우 헌법 개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당 3명을 배정받았고 1964년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싱턴 DC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곳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워싱턴 DC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972년 대선에서의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은 당시 21.56%를 얻었는데요. 그 이후 공화당 후보 중 20%를 넘긴 후보는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2008년 이후로는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조차 없었는데요. 자, 민주당 후보가 항상 9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측은 만일 워싱턴 DC가 주정부로 승격된다면
민주당의 상원의석 2석을 더 늘려주는 것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로 승격된다면 하원 의석수도 하나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이 법안을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고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하원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다음 주 하원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현재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공화당 측은 이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대신 메릴랜드 주 등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대안으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내 위안부 관련 인권단체들이 한일 정상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단체, 또 여성 인신매매 반대연합 등 미국 내 7개의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의 역사 교수 등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또 미국의 마이클 혼다 전 하원의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자,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위안부 생존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과를 받으려 하지만 자국 법원을 통해서는 모든 수단을 이미 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부에 회부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로선 이 문제를 외교적, 정치적 채널로 해결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 국제법에 따른 최종적 판결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비로소 멈추게 하고 또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악화됐던 미일 양국 관계에도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들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이 소매 판매 또 고용 지표 등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방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6,191억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7% 증가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증가세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시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해 빠른 경기 회복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만 6천 건에 그쳐 전주 대비 19만 3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인 71만 건보다도 13만 4천여 건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최저치인데요. 미국 내 누적 백신 접종 건수가 2억 회분에 달할 정도로 백신 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빠른 경기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테이퍼링, 일명 유동성 공급 감축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워싱턴 이코노미클럽 대담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훨씬 전에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2%를 넘어서고 만일 고용이 회복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자, 테이퍼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 기간 격차를 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달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죠. 구글에서 미국 내 집값의 폭락 검색 건수가 전달 대비 무려 2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내 주택가격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구글에서 주택시장이, 특히 미국 내 주택시장이 언제 폭락할까라는 검색 건수가 전달보다 무려 2,450%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주택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를 검색한 건수는 전주 대비 2배로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내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인데요. 프랭크 노샤프트 코어로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제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지난주 2021년에는 호가를 얼마나 더 불러야 되느냐는 구글 검색량이 전주 대비 350%나 많아졌다는 점이 바로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계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럴 페어워드는 주택 수요와 물가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주택가격이 이제 정점에 가까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 업계는 이제 최근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샤프트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매수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선 데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제 전국적으로 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노샤프트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일단 구매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던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발생 건수가 슬그머니 다시금 오름세로 반전해 3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일주일 평균 추세가 7만 1,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점인 3월 22일에 일주 평균치 5만 4,050명에서 1만 7,500명, 약 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초에 기록했던 코로나 전 기간 최고점 25만 명에 비하면 지난 14일의 평균치 7만 1,500명은 고작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23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주 추세 분석에서도 미국은 지난 15일 어제 7만 9,800명으로 브라질의 7만 1,300명을 웃돌며 인도 다음에 2위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금 이런 추세에서 브라질보다 많기는 거의 두 달 만에 이는데요.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오후 현재 3,142만 명으로 전 세계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전 세계가 전 기간 최고점에 닿았던 지난 1월 초의 비중에 비하면 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미국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오름세가 만일 계속된다면 브라질에 이어 인도에서 강하게 재확인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태가 보다 확실하게 제4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연방의회 인권위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연방의회, 그것도 미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고둔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법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찬반 양론 속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공동의장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에 오늘 청문회가 열린 4월 15일은 바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가운데 자, 오늘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일관계 또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 자, 그래서 그런가요? 미일 정상 간의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오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다음 달 말 오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